31번째까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 32번째인데요. 계시록 14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연휴가 내일부터인가요, 연휴가? 그리고 설 당일이 주일이죠. 설 당일이. 그래서 이제 설 당일날 이제 시댁 문제나 기타 이제 이렇게 친인척 문제, 가족 문제로 이제 이렇게 신앙이 있든 신앙이 지금 시작이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간에 이 제사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명절 때 인사 문제로 이번 주일도 또 이제 더러 이제 충돌이 일어나거나 영적 싸움이 벌어질 텐데 믿음대로 가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믿음대로. 그래서 어떤 타협이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되겠죠?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결단하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9절에서 우리 12절이요. 9절에서 우리 12절이요. 우리 지선이요, 지선이.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숭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30초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굉장히 말씀이 되게 숨차 보여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숨차 보이는데? 자, 14장 9절에서 우리 12절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죠, 셋째 천사.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여기서 이 누구든지가, 누구든지요. 자, 여기서 누구든지가요. 9절에 누구든지. 11절에 이 누구든지가 누구냐? 이 누구든지가 불신자만 말할 것이냐? 이 불신자는 자동으로 받겠죠? 12절에 답이 나와요. 성도가 포함이 되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거지, 그쵸? 고로 이 9절과 11절에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이 누구든지에는 성도도 포함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성도가 누구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가 믿음을 중단한다, 믿음에서 벗어난다, 믿음에서 바닥을 친다? 아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오늘 33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신약 338페이지 전후입니다. 338페이지 전후. 우리 세영씨요, 세영씨.
저는 다음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치관금을 어떤 이들이 양심이 벌어져 보고 그 믿음을 손에 어선 네, 우리 진철이든 누구든 간에, 저, 우리 세영 씨가, 저, 네,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일날, 이렇게 또 수요일 마찬가지고, 한 장이라도 같이 이렇게 읽어주세요, 같이.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6개월, 1년, 이게 횟수가 차면, 우리 세영 씨도 이렇게 한글을 읽는, 그, 모르시는 게 아니라, 많이 안 읽어서 그런 거니까, 절대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세영 씨가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은 우리 진철이가요. 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나 바울이 내게 디모데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지금 뭐라 그러죠? 믿음을 가지래요. 믿음을 갖는 건 믿음을 놓지 말라는 얘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건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겠죠. 착한 양심도 가지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겠죠. 어떤 이들이 누굴 말해요? 어떤 성도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예수를 향한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성도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버렸느니라. 이 파선은요, 그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완전히 버린 상태를 말해요. 이 파선은 신앙을 완전히 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이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에 관해서도 믿음줄도 났다 이거 믿음줄도 났다. 그 가운데 믿음을 놓은 자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사단아 너 가져 그게 아니라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교회 밖으로 추방했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추방했다. 교회 밖으로 추방한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징계죠 징계? 여기 징계의 답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네, 교회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하도록 쫓았다 이거예요. 네, 이런 자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참고 또 참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면 저희 교회가 이제 첫 번째 그 제명자가 있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제명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장 18절에 믿음을 버리는 일이 있었다. 어떤 성도들이 믿음을 버렸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버렸다. 그럼 어디로 가요? 그대로 끝나면은 지옥 가죠. 하나님의 구원론이 정확히 담겨있는 구절이죠. 오늘 34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4장 1절이요. 우리 신약 356페이지 전후입니다. 356페이지 전후. 히브리서 4장 1절.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거룩한 두려움이죠.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주님의 안식,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믿는 성도 중에, 거듭난 성도 중에, 영생을 받은 성도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천국에 미치지 못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예, 거듭나도 그 나라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스라엘 조상들도 복음을 받았고 우리도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복음을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믿음을 더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받은 복음에 믿음을, 복음에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만 아니라 삶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우리 6절 볼까요? 6절이요.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이스라엘 조상을 말하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대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마음을 딱딱하게 먹지 말라 이거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지금 10절은 무슨 말하는 거죠?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육체의 수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들,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뭐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저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순종치 않은, 순종치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간 그 본에 그들 모습처럼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모습과 같이 그들 모습처럼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자, 그들이 순종치 않으므로 어디 갔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럼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데, 왜냐면요? 왜냐면 그 나라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나라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35번째 보겠습니다. 35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3장 우리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우리 신약 331페이지 전후입니다. 331페이지 전후.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겠대요. 이유는 뭐냐면요. 성도들을 굳게 한대요. 뭘 굳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신앙에 있어서 굳게 한다는 건 믿음을 견고케 한다, 그죠?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요, 환난의 바람을 불면 요동을 칩니다. 그 요동치는 가운데 믿음을 놓는 자가 있어요. 믿음을 놓는 자가 있다.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환난이 임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사도 바울은요, 계속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해요. 믿음에 있니?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았니? 자,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이유가 뭐냐면, 혹 누군가가 유혹하는 자가, 혹 유혹하는 자가, 시험이 아닙니다. 네, 마귀의 유혹을 말해요. 유혹하는 자가 너희를 유혹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자, 5절에 하나님의 구원론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가 있는데, 그래서 너희를 유혹하는 자가 너희를 유혹해서 우리가 너희를 믿음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이거야, 헛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믿음에서 파산하게 되면, 침륜에 빠지게 되면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 고로 있잖아요.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사망이죠. 그렇죠? 사망이죠.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주 안에 굳게 서는 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걸 말하죠. 사도 바울은 계속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서야 사역자들이 산다, 이거 산다. 안심한다, 이거 안심한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 사일전 3장 1절에서 우리 8절을 보더라도 믿음의 서기를, 또 믿음을 흔드는 유혹이 있고, 또 그 유혹으로 인해서 사역자들의 수고가, 우리가 믿음을 놔버리면, 유혹 때문에 믿음을 놔버리면 사역자들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주 안에 굳게 서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합니다. 자, 우리 36번째입니다. 36번째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우리 16절이요. 네, 디도서 우리 신약 349페이지 전후입니다. 349페이지 전후요. 349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2절에서 우리 16절이요. 우리 환희요, 환희. 그레데인. 자,
우리 디도서 1장 12절에서 우리 16절이요. 그리스도인 중에 네, 그리스 동남쪽 지중해 섬을 말하죠. 우리 그레데인은 그레데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레데 섬에 거주하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누구야 누가? 그르데인이요. 그르데인. 그르데인 신자들, 그르데 섬에 거주하는 그르데인 신자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믿노라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37번째입니다. 37번째. 디모데전서 5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5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5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5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지서지는 정신통일. 네, 정신통일. 오케이. 네. 70대 노인네가 있는 우리 길선 씨. 아까 솔직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느긋할까? 어? 누가 사이삼을지 모르지만 복 받을 것 같습니다. 자, 5장 11절 우리 농담 아닙니다. 11절 우리 12절 우리 길선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네, 과부의 명단에서 빼라는 거죠. 이는 정욕으로, 육체의 정욕이겠죠? 육체의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아니, 교회 안에 성도가 주님 배반할 수 있어요? 이제, 칼빈주의에 속한 목사님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진짜로 거듭난 영혼들은 절대로 주님 부인할 수 없대요. 무서운 얘기죠.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주님 부인할 수 없고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 악질로 살 수 없대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막 필리핀에 막 교회를 천 개를 세우다가 이렇게 악질로 죽잖아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래. 참 용감한 분들이 많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자, 이 육체의 정욕으로 젊은 과부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시집을 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제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시집을 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믿음까지 버리고 육체의 정욕 때문에 믿음까지도 버리고 불신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믿음까지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주님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이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은 믿은 자예요? 안 믿은 자들이에요? 믿은 자들이죠. 그렇죠? 믿은 자들이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배반하면 그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38번째입니다. 38번째. 네. 우리 앞에 사무실이
이사를 갔는데 한 4년 5년 같이 있었나요? 이사를 갑니다. 자, 38번째입니다. 38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절에 3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우리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우리 3절입니다. 워낙 많이 찾던 구절들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신약 335페이지 전후입니다. 335페이지 전후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절에서 우리 3절입니다. 너 우리 현이 아버님이요? 형제들아 자, 지금 주님 재림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주님의 만남에 대한 얘기인데 자, 2절 끝부분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재림 때가 가깝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떨지 말라. 떨지 마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 속지 말라. 내가 힌트를 줄게, 힌트를. 성령과 대화하는 나 바울이 힌트를 줄게. 먼저 주님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일 가운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주님을 떠날 것이다. 네, 교회들이라기보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배신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배신한다는 건 바로 교회들도 배신한다는 건데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배신하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환란이다, 환란. 고난에 어떤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배도 사건은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배도다. 먼저 전 세계 교회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첫 번째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배신한답니다. 첫 번째. 주님 재림의 사인 첫 번째. 많은 성도들이 어떤 환난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 것이다.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재림 전에 이 재림을 앞에 뒀을 때 재림이 곧 다가올 경우 사인이 두 가지 있는데 이 땅에 많은 성도가 주님을 배신하고 그것과 상관있는 그 핍박과 상관있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보면 되겠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요. 아직 적그리스도 없어요, 아직, 그죠? 예, 적그리스도가 없다. 고로, 적그리스도가 이 핍박을 몰고 올 건데, 교회들이 핍박을 지금 받고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아직은, 예, 진짜 언제 오셔도 할 말이 없는 시대지만, 아직은 아니다. 자, 여기 3절에, 그런데 3절에, 배도하는 일이 있대요.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대요.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참으로 믿어도 주님을 떠날 수 있고, 믿음을 놓을 수 있고, 믿음에서 파산해서 그 나라 못 갈 수 있다. 주님을 떠날 수 있다. 주님을. 자,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39번째입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20절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믿는 성도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거듭난 영혼들 가운데도 가짜 선생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미혹을 당하니까, 미혹을. 미혹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도 가짜 선생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너희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이 거짓 선생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미혹을 받아서 거짓 교사가 된 사람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돼 있는데 헬라야 사벌에 보면요. 이게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자기들을 사셨던 줄을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던 거예요. 옛날에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믿음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가짜 교사들이 나타날 거라니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가짜 교사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너희 중에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정확히요. 자기들을 사셨던 뭘로 사요? 예수님 피로 여기죠.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던 자기들을 예수님 피값으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예수님을 부인한대요. 배신했대요. 아니 거듭난 자들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 절대 배신 못하는데 악질처럼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나지? 떠난다는데 자기들을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던 주님을 부인한대요.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20절로 하겠습니다.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로 만일 저희가 이 저희는 1절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성도 플러스 거짓 교사들을 말해요. 20절에 이 저희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성도 플러스 그 거짓 교사들 자체를 말해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았다는 건 생명을 받은 거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뭐라고요? 성도들의 본분이 뭐라고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거다. 안 피하면요? 망하는 거지 뭐. 성도들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만약 있잖아요. 더러움을 피한 다음에 다시 그 세상의 더러움 중에 그 중에 얽매이고 얽히고 지면 이 지면은 패배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이랑 막 섞여가지고 막 세상과 놀아나고 세상 정욕대로 막 살게 되면은 신앙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를 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의의 도가 뭐예요? 복음이지 뭐. 복음을 안 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받은 거룩한 명령 뭐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떨어진 명령이 있다. 무슨 명령이요? 거룩이다. 거룩. 의에도 복음을 안 후에 주님을 영접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애초에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고로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놓고도 목사들이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놓고도 히브리서 3장 4장을 읽어놓고도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귀신들이지 않고선 절대로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사실 저희 침례교 내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서점에서 내노라는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내노라는 신학자들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못하겠어. 왜냐하면 저는 말씀대로 가요. 칼에 목이 들어오는데. 홍철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못하겠어. 이 웃을 일이 아닌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그 얘기를 못하겠어. 왜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저를 책망하고 저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수많은 말씀들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당대에 내노라는 신학자든 뭐 목회자를 떠나서 저는 못하겠어. 왜? 말씀이 아하면 아하고 어하면 어여야지. 말씀이 아하는데 어떻게 어하겠냐고요. 기도합니다.